라이브 뮤직입니다. 오늘 400회인데 이분들이 참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우정 출연을 해주셨어요. 오늘은 타임머신 시간을 잠시 미루고요. 이분들과 400회 기념 파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이렇게 축하 사절단으로 두 분이나 지원 사격을 오셨어요. 두 분 다 사실 드라이브 뮤직의 뭐 식구 같은 분들이에요. 가수 우지원 씨 그리고 델깍이다의 각오빠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델깍. 나이스. 아, 일요일마다 트는 델깍을 토요일에 뵙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일요일이에요. 아니 일요일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아, 자, 한 분씩 네. 우리 요 카메라를 예, 아, 어떤 카메라죠?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한 저부터 분씩. 하겠습니다. 네네. 자, 스포츠와 트로트의 만남, 각이 멋진 남자, 각이 살아있는 남자, 트로트 가수 각오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예. 저는 살아있고 싶은 가수 우지원입니다. 네, 우지원 씨. 살아있고 싶은 가수. 최근에 우지원 씨가 이제 콘서트를 하셨는데. 네. 각오빠가 이제 방문을 하셨어요. 콘서트에. 네, 제가 몰래 갔었는데. 예. 진짜 정말 너무 매력에 푹 빠져가지고 예.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네. 일부 보고 나가려고 아. 근데 끝까지 맞아. 다 보고 아. 마지막 포토타임까지 다 사진까지 다 찍고 나왔었는데 예, 예. 아직도 그게 너무 인상적인데 그분이 바로 옆에 있다니 좀 너무 떨립니다. 지원 씨는 몰랐다면서요? 저는 사실 오늘 와서 알았는데 진짜 다들 오셔도 뭐 인사를 하고 그렇죠. 가시거나 일부만 보고 일부도 사실 잘 안 보세요. 근데 다 보셨다고. 아, 근데 그 콘서트는 저는 집에서 봤어요. 맞아. 실시간으로 중계도 볼 수 있었잖아요. 맞아요. 중계를 해가지고 네, 맞아요. 아유, 잘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이라도 댓글 읽히고 싶어가지고 우지원 예. 씨한테 네. 엄청 썼는데 한 번 안 읽고 아무튼 그런 기억이 살짝 나네요. 네. 자, 우리 문자들이 엄청 오고 있어요. 네. 두 분이 한 분씩 번갈아 가면서 좀 읽어주십시오. 이름과 함께 읽어주십시오. 네, 홍명남님. 네. 각오빠 우지원님 두 분 다 드뮤 가족이시죠? 400회 함께하니 더 반가워요. 어서 오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가족. 네. 또 좀 네? 유희자님 읽어주시죠. 유희자님, 오, 축하 사절단 각 오빠랑 우지원님이 나오셨다니요. 400회 특집 아주 잘될 각이다. 아, 좋습니다. 윤주희님, 네, 크크 각 오빠님 머리가 각 제대로 잘 잡고 오셨네요. 그렇네. 반가 우지원님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짧은 머리지만 각이 잘 잡혀 있어요. 아, 그럼요. 이거 진짜 되게 심각하게 한 시간 만지는 머리거든요. 아, 그렇죠. 네, 이거 짧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고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0057번님도요. 네. 각 오빠 우지원님 나오시니 오늘이 꼭 크리스마스 같아요. 400회 축하 파티 가자.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아, 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따뜻한 분위기라는 거거든요. 따뜻한 좋습니다. 분위기. 아, 강정선님. 네. 어머, 각 오빠라니 일요일마다 노래 잘 듣고 있어요. 오늘 그럼 각 오빠 델깍이다 라이브로 듣는 건가요? 오케이. 들어야죠. 400회 축하합니다. 아니, 우리 일요일마다 응원 문자 할 때 이 델깍이다 노래가 진짜 찰떡이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애청자분들도 다들 그래서 뭐 외칩니다. 아, 오늘 뭐 나 진짜 잘 될 각이다 이런 식으로. 진짜로 그 일요일마다 저한테 전화가 예. 거짓말 조금 못해서 한 5통씩 오거든요. 네 노래 나오고 있다. 예, 될 각이다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진짜 저는 그 DJ 래피의 드라이브 뮤직이 정말 대단한 영향력이 있구나라는 걸 한 번 더 실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욱님 좀 읽어주십시오. 네, 오늘은 잘생긴 래피 옆에 잘생긴 각 오빠 옆에 우지원 씨 더더더 반갑습니다. 우와, 400회 축하드리고 다음 달 4주년도 미리 축하드려요. 4주년을 미리 또 축하. 9월 15일이 4주년이거든요. 아이, 고맙습니다. 자, 뭐 우리 사절단이 오셨는데 얘기 네.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는 바로 될 각이다 라이.